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광물을 보여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것은 우라늄. 이제 우라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라늄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제 영상을 다시 봤어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가기 전에 어차피 이제 전기를 계속 활성화를 하려면은 우라늄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업그레이드한 광석 추출기 T2 이거를 해가야 되거든요. 오스늄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리듐 막대 하나 둘, 그쵸? 놓고 그냥 초합금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다가 가운데 뭐가 들어가지? 알루미늄. 알루미늄 하나 딱 들어가면은 되죠? 초합금 완성이 되면서 이제 T2를 놓을 수 있게 돼요. 전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64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놓아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 놓아주시고, 규소 하나, 티타늄 둘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재미있는 게, 전 몰랐는데, 이게 중첩이 돼요. 지금 T4가 저번 시간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히터 T4가 저번 시간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위에 있는 히터 있죠? 이거 다 없애버리고, 히터 T4는 바깥에 놔야 돼요. 밖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았고요. 왜 이렇게 겹쳐서 놨느냐? 이게 지금 열도 있어요, 이거. 열 압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으로 놓기 위해서 압력 배수, 그리고 열 배수, 이렇게 있잖아요. 압력 배수는 저번 시간에 제가 구해왔습니다. 거기 가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첩이 되는지 이제 궁금했어요. 지금 여기 500%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빼고 열 배수를 넣게 되면은 1000%가 돼요. 즉, 중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나 우라늄 막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라늄을 제일 먼저 T2를 놓도록 할게요. 지금 이 속도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세요. 압력 43만, 열 11만. 그래요. 지금 산소 3만. 여기 보시면은, 씨앗 한번 쐈고요. 소행성 두번 쐈고요. 압력 여섯 번 쐈고, 식물 로켓 한번 쐈습니다. GPS 하나, 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쏜 것도 나오고, 지금 꾸준히 쭉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필터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메탄 카트리지가 필요하죠? 메탄 카트리지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초합금 셋, 초합금 하나 둘 셋. 이거 제올라이트 저쪽 가서 나와요. 저번 시간에 제가 위치 알려드렸죠? 거기 가서도 나오고, 업그레이드 하면은 테라포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위 틈새에 제올라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가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나무 줄기 타고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할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 나무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시작부터 할수 있나? 저도 긴가민가 한데? 어쨌든 여기도 제올라이트가 있고 올라가기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고 제올라이트 있고 상자 두개 있어요. 꽤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려갈 때는 다시 이거 하시면은 내려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 꿀팁이죠, 이런 것들.
제올라이트는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있네요. 제올라이트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쪽 가서 얻으면 되니까요. 이제 저번 시간에 막 급하게 간이라고 거기 있는 것들 다 가져왔습니다. 그 지하실에 있던 것들 싹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카트리지 오케이. 공기 필터가 있으면 이제 카트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카트리지가 나올 거예요. 놓아주시면은 여기서 쌓일 겁니다. 메탄 카트리지가 쌓일 거예요. 그러면은 놓아주시면 되고요. 열 배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우선 여기다 집어넣고 제올라이트도 이제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놓아주시고 이제 저희는 물 하나 챙겨가야 되겠다. 물 넣고 먹고 넣고 이렇게. 자 이제 우라늄 가보도록 할게요. 우라늄은 이쪽에서 일로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팁 안 할게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여기가 원래 이게 뭐였지? 알루미늄? 알루미늄 쪽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저쪽 제가 다 탐색했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직진! 동쪽으로 그냥 직진! 이스트! 동쪽으로 쭉 그냥 직진하시면은 이쪽이 나와요. 이쪽이 어디냐? 거기에요. 저번 시간에 오수님이랑 가는 통로가 나오는 그곳입니다. 일로 쭉 오시다 보면은 이쪽은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건축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 사이길 이쪽 사이길로 들어가시면은 우라늄 동굴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했을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했을 때도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다 만드시면은 되고요. 짜잔 나오시고 여기 동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드시고 자동 제작기도 나왔네요. 이제 슬슬 놓으시고 여기다가 창고 하나 만드시고 자 이제 여기다가 우라늄 보시면은 이거 야 사다리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빡 확인을 해보시면은 보세요 많이 나오죠. 이건 지금 제가 우라늄을 한번 쏜 거예요. 그 로켓을 두 번 쏘고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이거 많이 나오죠. 보시면은 15, 16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없애야 되고 전기를 위해서 우라늄 만들어 놨고요. 전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는 도중에 이게 나왔습니다. 빠밤 핵융합 발전기 펄사석영이 들어가요. 여러분 펄사석영 저번 시간에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펄사석영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였던가 여기는 흑요석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 이거 얻는 것을 제가 분명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문 앞에 이거 한번 제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우선 이거 보세요. 초당 1485 엄청나잖아요. 지금 전체 에너지가 이건데 이거 하나 만들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합금을 T2를 저기다 이제 만들어 놓고 전기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으니까 지금 T2 이거를 만들어서 이리듐 막대 두 개 필요하고요. 알루미늄 하나 가지고 와서 만들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오스뮴이 있나? 있어야 되는데 아 두 개밖에 없네. 오스뮴을 어디서 구하지? 초기에 있었나? 오스뮴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구할 수 있으려나?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놓고 철을 하나, 둘, 셋더 가져가고 오수뮴을 구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초합금 위치했다가 T2를 놓으면은 초합금이 이제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오수뮴 걱정이다.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있을 거예요. 여유분이 안 먹어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위쪽으로 가는 길 보면은 오수뮴을 제가 안 먹은 게 있어요. 하나. 여기다가도 이제 오수면 그걸 놔야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없니? 없으면은 나 큰일 나는데? 야, 나 큰일 났다. 여기 오수면 없어요. 여기 그리고 올라가는 길 일로 갔었지. 일로 가면은 거기가 나오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와우. 이쪽이 나와요. 여기 물 생긴다. 이쪽 모래 지역이었던 곳물 생기네요. 물 생기고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쪽. 오우. 이쪽 지금 여기에요. 여기 이 모래 이쪽 하게 되면은 뭔가 있죠? 이쪽이었나? 물이랑 안 가져왔는데 나 가다 죽을 건데 또 죽어? 이쪽 끝으로 가면은 여기였나? 오케이 가져와. 이쪽 끝이었나? 쟤도 상자 있다. 쟤 뭔가 있구나. 가져와. 오수뮴을 지금 구하러 왔다, 지금. 여기죠, 여기? 이쪽으로 오게 되네요. 여기 뭔가 있네?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들어간 길이 있다. 들어간 길 있다. 그럼 우선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오수면 가지러 왔다가 지금 다른 걸 하게 생겼는데 오수면 일로 와. 있다. 찾았다. 됐네. 여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오수명을 찾으러 온 거기 때문에, 오! 좋아. 잠깐만 살펴볼까요? 아직은 괜찮으니까,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꼭 해체 모드로 놓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해체 필터 막 생기죠? 해체 잔에 보면은 이 안에 오오 좋아요. 해처 이런 거 안에 보시면은 우주복 파블로 있고 해체 모드로 꼭 다니세요. 그러니까 너무 뭐냐? 저기 안에 있구나. 저기 어떻게 들어가? 좋아. 해체 모드로 해체 히터. 오. 상자 있다. 오, 여기도 오수님 있네? 야, 니들 티타늄 빠져. 더 좋은 거 가져가야 돼. 이렇게. 좋아요. 여기도 있다.
오야야야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이런 거. 야, 니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런 거랑 야, 니들 옷이 중요하지 않아. 유황도 중요하지 않아. 옷 하나, 옷한 벌만 있으면 돼. 오케이, 이렇게 중요한 거부터 가져가면 되고요. 여기도 있죠? 오케이.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되니까요. 해체 모드로 해서 다니시면은 뭔가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없니? 없는 것 같고. 없죠? 오케이, 열기. 해봐야 의미 없다. 아, 의미 없다. 했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은 다 됐고, 여기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와, 우리는 오스뮴을 가져가야 돼. 오스뮴. 그리고 이리듐 막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고, 칩 가져가고, 초합금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거 씨앗들도 우선은 많이 있으니까 빼고, 비료. 오, 초합금 막대. 나 초합금 막대 가져가야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오스뮴 막대도 가져가야 되고. 됐죠? 우선은 이 정도. 야, 우라늄 막대 가져가야 돼. 전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무얼 빼느냐? 알루미늄 빼죠. 오케이, 됐어요. 또올 겁니다. 어차피 또올 거기 때문에 여기 위치 아니까요. 그럼 이제 저희는 다시 초합금 위치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하려고 온 건데, 우연찮게 지금, 저걸 하게 된 거고, 다시 쭉 가면 됩니다. 이제 오스뮴을 너무 많이 썼는데? 거기 있다가도 T2를 놔줘야 되겠다. 어차피 펄사 성역을 지금 가지러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정비를 단 다음에 다시 초합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합금 간 다음에, 거기다 T2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펄사석영 가보도록 하죠. 많이 있을 거예요. 제대로 이제 탐사를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가는 길에도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쯤이에요. 그쵸? 제가 이미 다 털었어요. 털었는데,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상자 하나 먹으시면 되고, 우리 우주선이 알수 없는 이유로 이 행성이 추락했다. 이게 많이 사망했다.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고, 거기서 지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 이 마이크로칩 지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흑요석 들어갑니다. 흑요석. 흑요석 들어가요. 흑요석은 저번 시간에 또, 보여드렸죠.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되려나? 펄사석영이랑 흑요석. 다시 한번 캐는 걸 보여드리고. 여기다 만들었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거 만드시면은 초합금. 많이 나와요, 이제.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상자 2개. 2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아마 이제, 아, 이제, 한 3줄 정도는 우라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초합금이 나올 거니까요. 이제 초합금 걱정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펄사석영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펄사석영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거 만들 때 지금 핵융합 발전기 만들 때 초합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펄사석영, 오케이. 초거 한 5개만 만들어 둬도 전기 걱정은 없어지겠는데요? 1480. 끝내주죠? 1480.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쪽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 쪽으로 가지? 폭포 쪽으로 갈까? 폭포 쪽으로 안 가도 될 거예요. 저희한테는 지금 중요한 것은 펄사석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원래는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선은 다시 집 지을 거 생각해 두시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테라폼이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고, 계속 로켓 쏘고 있고, 초학금 이제 생기면은 계속해서 로켓을 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셋 둘 하나 오케이 됐고, 음료수도 산소통이 여기 있었던가? 이걸 가져가고, 우선은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 뒤로 해서 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쪽 뒤로 해가지고 저번 시간이었나?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했던 거 있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그 옆 동네이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펄사소경을 제가 얼마나 키울 수 있진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주 탐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억이 너무 안 나네요. 저도 그거는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 기억이라고 1년 전? 2년 전 기억이라. 이 뒤쪽에 황금 상자 있습니다. 제가 이미 캐긴 했는데 이 뒤로 오시면은 황금 상자 있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펄사서경 보이시죠? 바로 보이죠? 눈에 바로 보이죠? 이게 펄사서경. 오케이. 여기다가 T2를 놔도 되려나? 오! 열배수. 오! 우라늄. 좋아. 저희는 펄사서경 이제 하나 만들 분량 됐고, 앞으로 다섯 개만 더. 여기 많죠? 여기도? 제올라이트 여기에도 있으니까 네 개만 더. 네 개만 더. 여기다가 T2를 놔도 되려나? 펄사세경. 오, 여기 있다. 제발 두 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세 개만 더 줘봐. 이야, 행성 배수? 아, 식물이구나. 식물도 있구나. 오, 식물도 있네. 식물. 예전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잘. 지금 유황은 필요 없으니까 유황 빼고. 펄사서경 3개 더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펄사서경. 없나? 이게 끝인가? 안 되는데. 야, 진짜 2개 설치할 분량만 줘.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제 2개만 더. 인큐베이터도 나왔고요. 두 개가 더 없니? 두 개만 더 있으면은 더 만들 수 있는데. 아, 아깝다. 초학금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의미 없어요. 이제 초학금은 많이 있으니까 이거. 와, 자, 하나. 야, 펄사서경 하나만 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다섯 개죠? 보시면은 야, 나 죽겠다. 산소 딱 받고, 이게 지금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저쪽이 네 개가 있는데 하나만 더 있으면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야, 펄사서경 진짜 하나만 더. 많이 안 바란다. 됐다. 여기 있죠? 이렇게 펄사서경 구할 수가 있고, 아마 여기다가 T2 채굴기를 놓아주셔도 아마 이 펄사서경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추측을 해봅니다. 제오라이트 아니면 펄사서경일 거예요. 제오라이트 아니면 펄사서경.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한번 놓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가보죠. 저기도 있다. 빛난다. 근데 지금 의미 없어요. 하나짜리는 의미가 없고 상자에서 뭔가 좀 가져갈까 하는데 여기 있다. 상자에서 이런 것들. 됐어요. 이제 저희는 다시 본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성형 다섯 개가 있으면 해보겠는데 없으니까 그냥 패스.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한번 채굴기도 놔보죠. T2. T2 채굴기도 한번 놔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시 본진으로 이제 발전기. 와우. 이제 발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두 개. 연달아 두 개 만드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넣는 건 없죠? 그러면 이제 전기가 500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야우. 펄사석형 위치 끝내주죠. 핵융합 발전기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식물 배수도 있기 때문에 식물 설치할 때 이거 놓아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초합금 우라늄 쪽도 이제 많이 우라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초합금. 자, 이제 볼까요? 빰. 보세요. 와, 4개. 보통 10개당 4개니까 거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오잖아요. 랜덤이긴 한데 이렇게 초합금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알루미늄부터 해가지고 모든 재료가 5개씩 하나씩 전부 다 들어가야, 6개 재료가 다 들어가야만 초합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개꿀 장소라는 거. 이런 T2 있으면은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걱정 없고, 오케이. 전기 걱정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노가다를 해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별로 이제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쪽을 이제 파야 돼요. 식물, 동물, 뭐죠? 미생물. 이제 그쪽을 파야 됩니다.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또 퍼센트 게이지를 올려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인큐베이션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막 500%, 600%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또 똑같이 배수처럼 점점 올라가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T2, 그 다음에 펄사 석영 이런 위치 같은 거, 그리고 흑요석 위치 알려드렸죠. 이제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채취를 해 오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켓도 더 쏴야 되고. 오케이. 이거 지금 13.33p. 근데 지금 3.77pa. 아직 멀었죠. 압력기를 더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드릴 포를 더 놓고 오스뮴 쪽도 그러면 하나 T2를 하나 더 놓고 재료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노가다를 해야죠. 오스뮴이 필요하니까 오스뮴 위치에다가 T2를 놓고 원자력, 우라늄 있는 쪽, 이제 우라늄 필요 없으니까. 우라늄 필요 없잖아요, 이제. 전기 이 정도면은 넘친다고 보시면 돼요. 와우. 초초코 철거하고, 이제 오스뮴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스뮴 거를, 우라늄 것을 오스늄으로 옮겨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이다.